그래, 어느 정도면 되겠다. 1달러는 너무 좋죠. 4달러쯤 합시다. 4달러. $2. $4. $2.50. $4. $3. 김도환 같은 경우는 계속 고집을 했습니다. $4. $4. Okay, thank you. Okay, $4. 말도 안 되는 거를 4배로 올리게 된 거죠. 높은 그러한 금액을 이야기를 해서 그 근처로 조정하는 거가 바로 이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협상할 때 사실은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공급을, 연봉을 두고 하는 거니까 정말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김도환 같은 경우는 계속 고집을 했습니다. 4달러라고. 4배로 올리게 된 거죠. 4불까지 안 가더라도 한 3불까지는 충분히 올릴 수 있었거든요. 쉽게 하이볼 전략을 쓴 거죠. 굉장히 높은 임금을 제안을 해서 그 근처까지 끌어올리는 바로 이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글쎄요, 이게 이제 그 요즘에요 어느 정도 연봉들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초임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층들이 연봉을 감히 너무나 제한하게 되면 나쁜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돈을 가지고 협상을 하게 되면은 돈만 밝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이따가 더 좋은데 더 임금을 많이 준다 그러는데 또 쉽게 갈 수 있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평가 절하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경력직이라든지 자신의 평판이 이미 알고 있다든지 굉장히 이 분야에 자기는 정말 자신 있는 분야 전문가고 누구도 할 수 없다 라는 그러한 확고한 자신감이 있는 경우는 한번 어느 정도 하이볼 전략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젊은 층들이 이 일을 나만이 해낼 수 있다, 나밖에 전문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임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 15년 후에 정말 전문가가 되고 그때는 그냥 굴러들어올 겁니다. 그 전략이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땡큐. 오케이, $4.